링컨셔에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네, 마거릿 대처는 1925년에 링컨셔 그랜섬에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부모님 아래서 이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말괄량이 귀여운 아이였을 것 같아요. 표정이 너무 개구진데요. 너무 말괄량이. 마거릿 대처는 어린 시절부터 정말 인형같이 예쁜 소녀였다고 해요. 야, 인물이 나온다. 근데 예쁠 뿐만 아니라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모범생이고 엄청난 독서광이었다고 합니다. 혜성이네, 혜성이. 선생님, 근데 마거릿 대처는 언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네, 그 마거릿 대처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게 10대 시절부터였다고 해요. 맞아.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인물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바로 아버지인 알프레드 로버츠였습니다. 아빠. 네. 근데 이제 이 아버지께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의원으로도 활동할 만큼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아버지도 정치를 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어린 대처를 자신이 참석하는 정치 행사마다 데리고 다녔고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선거 캠프에서 대처한테 이제 보조원 역할을 맡기기도 하신 거죠. 이런 아버지 밑에서 마거릿 대처는 아직 10대의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바로 정치였죠.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영국의 최고 명문대인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옥스퍼드 약간 필수 코스 아닌가요? 정치인들에게? 네, 그렇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에도 옥스퍼드 대학교가 영국 정치인들한테 필수 코스와 같은 곳이에요. 영국의 초대 총리 로버트 월폴 역시도 옥스퍼드 출신이었고 1940년 이후에 영국 총리가 17명이 지금까지 있는데요. 네. 그중에 무려 13명이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옥스퍼드 대학교는 영국 정치계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던 거죠. 거의 필수학 대학이네요. 네, 압도적이죠. 옥스퍼드에 가고 싶었던 마거릿 대처는 잠도 거의 자지 않고 공부에 열중했는데 나중에도 이제 대처가 유명했던 게 한평생 하루에 4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거. 아, 힘들다. 네, 그걸로 유명했는데 아마 그때부터 그런 수면 습관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옥스퍼드 서머빌 칼리지에서 입학 허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때 마거릿 대처는 OUCA라고 불리는 옥스퍼드 대학교 보수당 협회 에 가입해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와, 대학생 때부터 정치를 했어요? 네. 빠르다. OUCA가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컨서버티브 어소시에이션의 줄임말인데요. 옥스퍼드 대학교 내에서 보수당을 지지하는 학생들의 정치 토론 모임이에요. 그곳에서 마거릿 대처의 연설은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고 해요. 그 결과 마거릿 대처는 여성으로서 두 번째로 옥스퍼드 대학교 보수당 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해요. 이제 플라스틱 제조 회사에 입사를 해요. 에?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일단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네. 많이 힘들었나 보네. 지금 눈에 생기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나요? 하지만 마거릿 대처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정치인이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보수당의 당원으로 가입해서 당연히 정치 활동을 이어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런던의 남동부에 위치한 다퍼드라는 지역에서 선거가 열리게 돼요. 다퍼드는 노동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산업지역이었고요. 네, 그래서 노동당이 우세한 지역이었고 보수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이때 옥스퍼드 대학교 보수당 협회 시절부터 대처의 능력을 높이 샀던 지인이 대처를 보수당 후보로 추천해 준 거죠. 얼마나 좋았을까.
정치의 꿈을 키워왔던 마거릿 대처가 24살에 벌어진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24살 때라고요? 영어 때문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닷퍼드라는 지역 자체가 보수당이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별로 없는 곳이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질 바에야 마거릿 대처처럼 젊고 예쁜 여성을 후보로 내세워서 한번 주목이라도 끌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대처를 후보로 발탁한 거예요. 신선하긴 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여성 유권자들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어요. 여성 유권자들은 그랬겠지. 여성들은 진짜 반가운 인물이죠. 이때까지 정치적에 여성들이 되게 소외되고 있었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참정권은 얻었지만 그래도 여자는 결혼해서 가족 꾸며야 되는 이미지가 되게 강했죠. 전 세계가 그러진 않나? 그렇죠.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젊고 어떻게 보면 진짜 예쁘고 똑똑한 옥스퍼드 출신과 나오니까 여성들은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이건 당시에 선거 유세를 위해 요리를 하던 마거릿 대처의 모습이에요. 야, 몰표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특히 이때 여성 유권자들을 사로잡은 마거릿 대처의 말이 있어요. 정부는 가정주부가 돈이 모자랄 때 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정부도 가정주부처럼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여자가 가지는 약점을 자신만의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여성으로서의 이미지를 유리하게 활용해 나갑니다. 교수님, 그럼 뭐 어쨌든 여성 유권자들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만 남성 표도 끌어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포기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리는 없었죠. 네. 마거릿 대처는 이제 남성 표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략을 사용했어요. 뭐였을까? 당시에 이제 이 남성들만 출입할 수 있는 클럽들이 동네마다 있는 곳이 많았어요. 여자가 들어가는 방법은 사실 종업원으로 가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종업원이 된 마거릿 대처는 클럽에서 남성 유권자들한테 맥주를 따라주면서 유세 활동을 열심히 펼치게 돼요. 와.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유세 활동을 한 마거릿 대처의 선거 결과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겼을 것 같은데요. 왠지. 울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너무 좁아. 아니, 근데 전략이 활동 너무 범위가. 아, 전략이 너무 좋은 게 여성 유권자들한테 폭발적이고. 아니, 그 술 취한 사람한테 백날 얘기하면 내일 되면 까먹는다 했어요. 예, 안타깝게도 마거릿 대처는 낙선하고 맙니다. 그럼 활동 범위가 너무 좁잖아. 너무 어렵다. 이때 약 13,600표 차이로 떨어지는데요. 비록 선거에서는 졌지만 지난 선거에 비해서는 노동당 지지자들의 표를 6,000표나 끌어모으는 데는 성공해요. 희망을 봤구나. 그렇죠. 그 결과 대처의 열정 그리고 추진력, 뛰어난 전략에 주목하게 됩니다. 게다가 또 어려. 맞아요. 그렇죠. 교수님, 그러면 선거에 떨어지고 난 뒤에는 마거릿 대처 어떻게 했어요? 마거릿 대처는 선거에서 떨어진 이후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결혼할 남자를 만난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바로 데니스 대처라는 대처의 남편이 됩니다. 아, 거기서 대처 딱 성이 따왔구나. 네, 맞습니다. 데니스 대처가 농수산업과 관련된 화학약품이나 페인트 같은 걸 만들어서 수출하는 회사의 총지배인이었는데요. 상당한 재력가였던 거죠. 이야. 기자님, 데니스 대처는 마거릿의 인생에서 어떤 남편이었어요? 보면은 마거릿 대처가 평생 정치 활동을 하는 동안 가장 가까이서 그녀를 보필했던 존재였는데요. 데니스 대처는 별명이 조용한 바보였대요. 그러니까 항상 뒤따라 다니면서도 절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그 정도로 조용하게 외조를 했던 이제 존재로서 사실 야심이 컸던 마거릿 대처에게는 정말로 큰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외조를 되게 잘했나 봐요. 네. 재밌는 게 이 당시에 미국 워싱턴에서 잘 나가는 아내를 둔 남편들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 모임 사람들이 데니스 대처를 명예 회장으로 추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회장님. 예, 결혼 후에 마거릿 대처는 그저 그런 커리어로는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바로 독학으로 법 공부를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마거릿 대처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와요. 뭐였을까요? 임신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결혼 1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게다가 쌍둥이였어요. 그래도 대처는 임신과 출산에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출산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어냅니다. 엄청나네. 의지해 진짜. 이렇게 열정이 넘치던 마거릿 대처한테 드디어 정치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1959년 마거릿 대처가 34살이 되던 해에 총선이 열린 겁니다. 이때 마거릿 대처는 런던 교회에 위치한 핀칠리라는 곳의 지역구 의원 선거에 보수당 후보로 출마하게 돼요. 핀칠리 지역은 1924년부터 1959년까지 무려 35년 동안이나 보수당이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선거에 큰 도움을 받은 게 바로 텔레비전이었어요. 이때 방송국들이 새롭게 개국을 하고 또 영국 전역으로 방송 지역이 확장이 되면서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던 시대였던 거죠. 그렇구나. 그때구나. 그럼 당시에 마거릿 대처가 텔레비전에 출연한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Have you been able to combine your political life with looking after a family, running a home? Well, I think we'll just try to be a very good backbencher first. Certainly until these two are a little older, I couldn't take on any more political responsibilities. These responsibilities are quite enough. 가정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가? 그러네요. 남성 politician은 다르죠. 네, 맞습니다. 마거릿 대처는 방송에서 자신이 아이와 가정을 잘 돌보는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어필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마거릿 대처의 모습들이 텔레비전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면서 대처를 향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당시 영국의 일요일 신문인 선데이 텔레그래프에서 마거릿 대처를 두고 표현한 말이 있어요. 마거릿 대처 여사는 부드러운 부르주아 스타일의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다. 보기 좋은 입술과 치아와 인형 같은 커다란 눈, 마치 커다란 파란 리본으로 묶은 캔디 상자와 같다. 게다가 머리도 좋다.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거릿 대처의 선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겼겠네요, 이번에 진짜. 네, 맞습니다. 선거 결과는 마거릿 대처의 대승리였습니다. 야, 됐다. 이렇게 마거릿 대처는 34살에 드디어 정치인의 꿈을 이루게 된 거죠. 우와. 이후 정치에 입문한 마거릿 대처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했다고 해요. 그 덕분에 다양한 직무를 맡으면서 승진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처음 의원에 선출되고 2년 후인 1961년, 36살에 연금 및 국민보험부의 정무 차관으로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교통부, 환경부 등 보수당 안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게 된 거죠. 그리고 1970년에 45살의 나이로 교육부 장관을 맡게 됩니다. 우와, 교육부 장관까지. 장관을 하네. 그런데 마거릿 대처가 교육부 장관에 임명된 무렵 영국의 경제에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어요. 당시 영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최강대국이라고 불렸던 자부심과 명성을 미국에게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후폭풍은 어마어마했어요. 군수물자를 판매하면서 제조업의 강자로 떠오른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등이 제조업 생산력을 키워가는 동안 영국은 다양한 산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이렇다 할 발전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피터 씨, 이 당시에 영국의 제조업, 그리고 산업이 얼마나 위기였죠? 그 제조업은 진짜 약간 엉망진창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다면 영국 사람들도 made in the UK, made in England면 피했어요. 약간 잘못 만들어졌을까 봐. 그중에도 조선업의 1위였어요, 한동안. 근데 일본한테 그 자리를 빼앗기고. 와. 또 옛날에는 영국에서 영국 차를 많이 탔어요. 그 BMC라는 회사가 40% 차지했어요, 네. 시장을. BMC요? BMC, 네. 근데 이제 사라졌죠.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은 두 자릿수에 달했고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었어요. 그에 사회 전반에 무기력한 분위기가 퍼지면서 1970년대 영국을 강타한 이른바 영국병이 만연해진 거죠. 이 영국병이라는 게 대체 왜 생긴 걸까요? 영국병 발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요인은 노동자들의 고질적인 파업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이 물가 상승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임금이 인상되면 물가 상승이 발생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죠. 그로 인해서 임금 파업은 또 이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반복되고 악순환이 계속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영국은 막강한 복지제도 덕분에 사람들 사이에는 국가가 삶을 책임져준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러한 영향으로 영국 사람들 사이에는 노동에 대한 건강한 의욕이 사라져가고 있었고 무기력한 분위기가 매우 팽배해지고 있었는데 가뜩이나 경쟁력을 잃어가던 영국의 산업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더 빠르게 몰락해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영국이 영국병을 심하게 앓고 있던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을 맡은 마거리 대처에게는 정치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교육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렸어요. 그러자 장관이었던 마거리 대처는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찾아야 했는데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7세에서 11세 아동들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배급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거였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로 인해 각 가정에서는 우유급식비의 일부를 부담을 하게 됐죠. 근데 얘기 들으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해야 된다고 그 무료 우유 제도 도입했는데 사처, 이 여성분, 이 어머니가 그거를 폐지했다니 당연히 욕 먹을 수밖에 없었죠. 좀 뭐 나이 제한을 두는 것도 아니고 뭐. 저 이거는 진짜 반발이 심했겠다. 네, 맞습니다. 결국 영국 전역에서 마거리 대처를 향해서 폭발적인 비난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결국 대처한테는 우유강도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생겼고 이거 이미지 타격이 컸겠는데요? Your children have milk at school. Well, it's really essential because I can't afford to give them the milk at home, and if they didn't get it at school, then they just wouldn't have it at all, and their health would lack, you know, very badly. 그렇죠. 저건 너무 치명적이에요. 우유를 안 주다니. 근데 교수님, 마거리트 처도 저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뭐 예산 삭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마거리트 처한테는 계획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유급식을 폐지하는 대신에 그렇게 절감한 비용으로 교육시설물 증대와 수리를 하고 교원을 충원하려 했던 거죠. I am responsible for seeing that there are proper good school buildings for children in primary schools and secondary schools. Now, most parents can afford to provide their own children with milk or to give them money to buy milk. They can't, in fact, provide the school buildings. 하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해 마거리 대처는 유능한 미모의 정치인이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우유 도둑으로 전 국민에게 낙인 찍히게 돼요.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정치인 마거리 대처의 행보에는 거칠 것이 없었는데 당시 당대표 선거에 도전해보기로 한 거죠. 와. 그런데 아무리 다양한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마거리 대처라도 이 일만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정치는 여전히 상류층 출신의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절대적인 대처의 지지자인 남편조차도 당대표에 도전하는 일은 정신 나간 짓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 조용한 분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거리 대처는 전혀 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때 마거리 대처에게 운이 따라줬는데요. 원래 당대표에 출마할 사람은 키스 조지라는 의원이었는데 그가 엄청난 말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적합하지 않은 하층 노동 계급 젊은 여성들의 출산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가난한 미혼 여성들은 국가 도움 없이는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피임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세다. 큰일인데 이분. 그러자 사람들은 키스 조지프가 산하제한 정책 옹호자 혹은 인종차별주의자, 계급차별주의자라면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결국 키스 조지프는 이런 비난 여론에 밀려서 보수당 당대표 후보에서 물러나게 돼요. 대처에게는 기회가 아닌가요? 그렇죠. 엄청난 기회였을 네. 것 같은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강력한 라이벌이 사라진 마거리 대처는 이후 열린 보수당 당대표 선거에서 총 276표 중에
146표를 얻으면서 보수당의 당대표로 선출됩니다. 오, 됐다. 이때 마거릿 대처의 나이가 50세였다고 해요. 와. This is actually the morning after your election. How do you feel about it now? Perfectly all right. Perfectly all right. There's so much to be done that one hasn't time to feel too many butterflies. Are you a little apprehensive about this new job? Of course. Everyone is starting a new job. 모든 당을 통틀어서 영국 최초의 여성 당대표였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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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도왔네. 교수님, 그럼 영국에서 이렇게 당대표가 된다는 건 뭐 어느 정도의 권력이 생기는 거고 어떤 의미인가요? 정치인한테 당대표가 된다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영국 정부의 최고 수장이 총리인데 영국은 총리 투표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을 통해서 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한 정당의 당대표가 자동으로 총리가 되는 우와. 시스템이에요. 우와! 대박이다, 우와. 그러면 총리 따놓는 거네. 그러니까 진짜 총리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네. 우리 당이 이기기만 하면 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마거릿 대처가 보수당의 당대표가 되고 4년 후인 1979년 5월에 영국에서 드디어 총선이 열리게 돼요. 마거릿 대처는 이 선거가 자신의 일생 일대 기회임을 직감했고요. 이때 대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특별한 전략을 펼칩니다. 이 왼쪽 장바구니를 보시면 1974년이라고 적혀 있고 이 오른쪽 장바구니에는 지금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1979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거 아닐까요? 1974년도에는 이 돈으로 이만큼 살 수 있었는데 1979년도에는 같은 돈으로 이렇게밖에 못 산다.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 네, 맞습니다. 이처럼 마거릿 대처는 다시 한번 자신이 물가를 잘 아는 주부라는 이미지를 내세웠던 거죠. 이렇게 마거릿 대처는 선거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아주 잘했는데 마거릿 대처의 이미지 메이킹 능력이 빛을 발한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지? 바로 마거릿 대처를 상징하는 별명인 철의 여인이죠. 사실 처음 대처한테 철의 여인이라는 별칭을 지어준 건 소련이었어요. 대처가 보수당 당대표를 하던 시절에 마거릿 대처는 군사력을 자꾸 증강시키려는 소련 정부를 맹비난한 적이 있는데 그러자 이제 소련의 한 군기관지에서 마거릿 대처를 비난하는 기사를 냈고 그 기사의 타이틀이 바로 철의 여인, 위협을 휘두른다 였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우연히 영국까지 전해졌는데 대처가 이를 듣고 반응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좋아했나요? 그 별명을? 네, 맞습니다.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듣고 마거릿 대처는 아주 좋아하면서 총선 유세를 하는 연설 때마다 영국은 이제 철의 여인을 원한다 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위기에 빠진 영국을 이끌 강력한 지도자라고 어필하고 다니는 거죠. 홍근혜 기자님, 당시 철의 여인이라는 그 이미지 메이킹이 잘 좀 통했나요? 네, 사실 이 별명을 사용한 바로 다음 달에 마거릿 대처의 지지율이 7%나 올라갔대요. 그래서 대처가 나중에 소련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고 Yes, I am an Iron Lady. After all, it wasn't a bad thing to be an Iron Duke. 이 정치인들에게는 이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저 같았어도 참 고마웠을 것 같아요. Thank you, 소련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녀의 작전이 적중했고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은 확실히 앞서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운명의 총선 당일에 모든 투표가 종료된 후에 마거릿 대처는 마침내 보수당의 승리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요. 보수당 승리하면 이제 총리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최종적으로 버킹엄 궁전에서 통보 전화를 받기만 하면 대처가 영국의 총리로 정식 확정되는 거였죠.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지던 오후 3시에 드디어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요. 마거릿 대처는 버킹엄 궁전에서 온 전화를 받고 여왕을 아련하러 갔다 온 다음에 총리 관저가 있는 다우닝가 10번지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총리 당선 소감을 발표해요. Mrs. Thatcher, out onto the doorstep. Where there is discord, may we bring harmony. Where there is error, may we bring truth. Where there is doubt, may we bring faith. And where there is despair, may we bring hope. And to all the British people, howsoever they have voted, may I say this. Now that the election is over,
May we get together and strive to serve and strengthen the country of which we are so proud to be a part. 1979년 5월, 영국에서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이렇게 총리가 된 마거릿 대처는 본격적으로 영국병을 타파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게 됩니다. 빠르다. 마거릿 대처가 영국병 타파를 위해 가장 먼저 목표로 한 것은 파업을 줄이는 거였어요. 당시 영국은 오랫동안 강성노조들의 고질적인 파업으로 인해서 산업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특히 마거릿 대처가 총리에 당선되기 불과 4-5달 전인 1978년 연말 그리고 1979년 연초 겨울에는 영국에서 역대급 대규모 파업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를 바로 불만의 겨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영국은 14년 만에 역대급 한파가 찾아와서 매서운 추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란에서 석유 파동이 일어나자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았고 1979년 1월에는 유조차 운전기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와, 오일 쇼크 그때였구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파업으로 석유 운송이 중단되자 공장과 발전소는 물론 병원, 학교 이런 공공기관들까지 난방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결국 많은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영국 전역이 마비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되게 힘들었다고. 네. 그리고 1979년 1월 22일 영국에서 하루에 15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기에 이릅니다. 근데 영국도 실제로 운송업자들이 파업을 당시 했을 때 이제 출퇴근을 못하니까 공장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로자들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바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까지 바로 타격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뤄졌는데 그게 파업이 한 2-3주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완전히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마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파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다 쓰레기 더미예요? 네. 쓰레기가 왜 저렇게 있는 거예요? 환경 미화원도 파업한 건가? 네. 런던의 레스터 광장의 한 복판 모습입니다. 파업 당시 런던의 환경 미화원들이 전부 다 파업을 선언하는 바람에 이렇게 길거리에 쓰레기를 치워줄 사람들이 없고 이렇게 한가득 쌓이게 된 거죠. 와, 진짜 심각하다. 네. 리버풀 지역에서 묘지에서 무덤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화장터 관리인들 이렇게 장례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파업을 일으킨 거죠. 와, 저건 조금 짜증나겠다. 네, 당연히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파업을 진행한 무덤 관리인들이 술집에서 폭행당하는 일들도 간혹 벌어졌다고 해요.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 파업의 여파가 가장 심했던 분야가 있는데 어디였을까요? 여파가 가장 심한데요? 네. 파업의 여파가? 네. 석탄? 정답입니다. 바로 광부들이 일하는 석탄광산이었어요.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는 에너지 발전의 대부분을 석탄연료로 사용했다고 해요. 5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90% 이상을 석탄연료로 썼다고 하니까 이제 압도적인 거죠. 그래서 석탄광부들의 탄광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면 거의 온 나라가 멈춰서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냥 일상생활 마비겠네요. 뭐 불도 안 들어오고. 진짜 저기서 파업하면 끝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뗄 수가 없게 되면은 공장의 기계들도 작동을 멈추게 되고요. 또 학교도 난방을 못하니까 전기도 못 쓰고 휴교해야만 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거는 당시 영국의 많은 광산들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 정부에서 광산의 운영 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 잦은 파업이 발생했던 거죠. 쉽지 않네. 이렇게 광산은 영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이 되었고요. 결국 탄광노조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을 비롯해서도 또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빗발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두저도 못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하지만 뭐 당시 영국의 석탄광부들의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했던 것도 사실이죠.
광부들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어둡고 환기 안 되고 그런 광산 속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해야만 했었죠. 이러한 당시 탄광노조의 파업 상황이 잘 드러나는 영화가 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진짜라고 불리는구나. 파업 안 하면 배신자인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참여 안 하면 완전 배신자 되는 거. 그렇죠. 네, 사회가 엄청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탄광노조의 파업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심각한 폭력 사태를 유발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했다는 거예요. 파업하는 광부들은 파업에 동조하지 않고 출근하는 노조원들을 공격하기도 했는데, 한 예를 들자면 출근하던 광부들이 탄 차량에 3피트짜리 콘크리트 더미를 던지는 끔찍한 테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어요. 이 때문에 운전기사는 사망하고 광부 여러 명이 크게 다치는 일도 일어났죠. 아, 왜 파업을 강요해. 지금 뭐 이렇게 되면은 탄광 노조의 파업을 막는 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마거릿 대처는 어떻게 대처를 했죠? 네, 마거릿 대처는 상당히 과감하고 치밀한 방법들을 썼는데요. 전국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탄광 20군데 정도를 과감하게 폐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략 2만 명의 광부들이 해고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자 당연히 대처 후 결정에 반발하겠죠. 탄광노조는 파업을 하면서 전국적인 규모로 파업을 확장했어요. 와. 그런데 마거릿 대처는 이 파업이 길어질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철저하게 대비해둔 상황이었죠. 파업이랑 상관이 없는 비노조원, 운수 노동자들을 확보해서 석탄을 나르는 일에 대비를 하기도 했고요. 파업 기간 동안 사용할 석탄을 미리 전국의 발전소에 충분히 실어놓기도 했고, 또한 석탄 대신 석유를 사용하도록 발전소 발전 방식을 개편하기도 했고, 또 유사시에는 석탄을 해외로부터 긴급 수입할 방안까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정말 강력한 대응을 한 거네요, 파업에. 그렇죠. 네. 근데 아무리 철저히 뭐 준비를 한데 이 파업이 더 점점 더 확장되고 이게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처한테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거릿 대처는 파업을 진행하던 시위대들을 강경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심지어 경찰 기마대를 투입하기도 해요. 결국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강력한 충돌이 발생했죠. 그래서 기마대를 투입한 마거릿 대처한테도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에 대응해서 마거릿 대처가 이에 뭐라고 답했는지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죄송하군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기마대가 아니라 탱크를 보내겠습니다. 와, 와. 와. 세네요. 와, 철의 여인이네요, 진짜. 네. 근데 이제 마거릿 대처는 파업을 벌이는 사람들을 두고서 폭도 혹은 내부의 적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파업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을 더 크게 크게 부추긴 측면이 있어요. What we've got is an attempt to substitute the rule of the mob for the rule of law. And it must not succeed. 마거릿 대처는 탄광노조가 영국 성장과 경제 발전에 있어서 걸림돌 같은 존재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피터 씨, 이 마거릿 대처가 파업을 강경하게 대처하면서 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시위가 벌어진 기간에 경찰들이 체포한 불법 시위자는 거의 만 명이었어요. 와우. 그 중에서 한 8천 명이 유죄됐고
제일 길었던 처벌은 9개월 감옥 가는 거였고 뭐 시위하면서 사망했던 사람들도 있고 양쪽이 되게 강렬했어요. 경찰도 탓 없는 거 아니에요. 시위자들만 이렇게 같이 싸웠던 거죠. 교수님 그럼 이 마거릿 대처와 탄광 노조 사이의 갈등을 이걸 어떻게 종식시키나요? 이후에 대처와 노조 사이의 대립은 무려 1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결국 이 파업은 마거릿 대처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거릿 대처 이전에는 그 어떤 정치인도 탄광 노조 파업에서 승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 파업 노조가 마거릿 대처에게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그게지 두 탱크 보낸다 하는데 뭐 어떻게? 아니, 1년 동안 임금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 받죠. 네 그리고 석탄이 일반 시민들한테 언제 제일 필요할까요? 겨울. 겨울. 아, 그렇죠. 아 여름이 왔구나. 그렇죠. 아 네. 계절이 지났어. 네 바로 여름이 와서 날씨가 더워지는 바람에 석탄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탄광 노조는 별로 얻은 것 없이 오히려 노조원 절반을 잃어버린 채 파업을 종료해야만 했어요. 이렇게 파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대처는 영국병을 타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그건 바로 공기업들을 대대적으로 민영화한 겁니다. 아, 팔아버렸어요. 네. 쉽게 말해서 국가의 돈으로 운영하던 산업체들을 민간 기업에 한 거죠.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거네요. 네. 마거릿 대처가 이런 정책을 펼친 이유는 당시 영국의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경제 전반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또 다양한 산업들을 국유화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영국이 얼마나 많은 산업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런던 시민 케이스를 말하자면 진짜 아침 일어날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그 나라 소유하는 회사들 그냥 계속 쓰는 거죠. 수돗물, 전기, 전화 통신사도 British Telecom이었고 TV도 BBC, British Broadcasting Company. 버스하고 철도도 다 국가 예산에서 운영되는 만큼 거의 다였어요. 브리티시밤부터 있으면 그 나라에서 운영했다고 네네. 생각하면 되고 저도 80년대 커가면서 다 브리티시 뭐뭐뭐 네. 생각이 나요. 그게 국가에서 관리하면 산업체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주니까 이 산업체들이 아예 파산해버릴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 후에 빠르게 국가 경제를 회복해야 됐던 영국 입장에서는 이 방식을 택한 거예요. 대신 이렇게 국유화했을 때의 단점은 영국 정부의 국고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죠. 세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체들도 사정이 어려워지면 국가에 의존하면 되니까 점점 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거릿 대처가 이렇게 국유화된 산업들을 관리하느라 정부에서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적자가 쌓인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입니다. 이 신자유주의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신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을 극대화하게 되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최대치로 높일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거릿 대처가 국고의 낭비를 줄이고 또 시장 경제에서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유화했던 산업들 대부분을 다시 민영화하게 돼요. 그럼 마거릿 대처의 그 정책으로 다 민영화시켜가지고 뭐 이득을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국가가 소유하고 있었던 굉장히 규모가 큰 국유 기업들을 매각해서 얻은 총 수익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야. 가늠이 안 돼. 조단위 아닐까요, 조단위? 진짜 조단위인 것 같아요. 약 334억 9,700만 파운드로 한화로 환산하면 현재 가치로 약 141조 4천억에 해당되는 돈이었죠. 와. 그래서 이렇게 민영화를 통해서 영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벌게 되고 그동안 시달려왔던 부채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게 되죠.
효근아 기자님,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민영화를 했을 때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기업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돈을 버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영화를 하지 않고 국유화를 했을 때는 이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서비스 요금을 낮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게 이제 다 정상화가 되면서 요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소외가 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재를 민영화하자, 공영화하자 이 논쟁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처럼 민영화에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극대화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국가 소유였던 산업체들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해고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럼 실직률이 많이 높아졌나요? 네,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한때 실직자가 300만 명 이상을 돌파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심지어는 대공황 시기 이후에 가장 높은 실업자 수가 대처 정부 시기에 나왔던 거죠. 불만이 많이 쌓이겠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마거릿 대처가 추진한 민영화에 대해서 영국 사회는 어떤 평가를 했을까? 그걸 짐작해 볼 수 있는 만평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뭘 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의 여인 그 아이언과 그 다림질 얘기 뜻도 있잖아요. 네. 두 가지. 그래서 이 만평은 이제 마거릿 대처는 실업자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잔인한 사람이라는 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이게 잘 된 거예요? 뭐 안 된 거예요? 뭐 좀 몇 개나 하시는 거 아니 그러니까 말이지. 차츰차츰 뭐 민영화를 하면 되는데 한 방에 다 때려버렸어. 한 방에 다 때려가지고. 민영화를 시켜버리면 그런 이제 추진력이 대처의 강점이자 단점. 그러게. 아니 그렇게 완전 극과 극 성향이야 보니까 이가 아니면 저로 확 가는. 네 맞습니다. 마거릿 대처가 펼친 정책들은 모두 장점도 단점도 명확했어요. 그래서 대처에 대한 평가가 항상 극단적으로 갈려왔던 거고요. She stopped Britain going bust and turned things around and made it possible to govern Britain again. Margaret Thatcher embodied a great evil, and indeed, you know, it wasn't just the miners; it was the entire working class of the country which has suffered from her policies.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대처를 보고 영국병을 타파한 능력 있는 총리라고 지켜세우기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영국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신자유주의의 마녀다라고 비판을 했던 거죠. 완전 극과 극이네. 이렇게 대처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는 이것에 고스란히 반영됐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정치인에 선거? 대한. 그렇죠. 네. 선거. 네. 바로 지지율입니다. 지지율. 마거릿 대처가 총리가 된 지 2년째인 이제 1981년에 실시된 갤럽 조사에서 대처에 대한 지지도가 25%였다고 해요. 낮은 거잖아요. 낮은 거죠. 네. 게다가 이건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저조한 총리 지지도였다고 해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시 한번 다질 필요가 있었어요. 손 놓고 있었다가는 이제 다음 총선도 치러야 되는데 패배할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마거릿 대처에게 상황을 반전시킬 거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죠? 그것은 바로 영국이 약 13,000km나 떨어진 포클랜드 제도에서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포클랜드 제도는 남극 근처에 있는 곳이고요. 아르헨티나와 인접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은 19세기부터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아니 뭔데? 뭐 그러니까요. 제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파병 뭐 여기저기 많이 갔는데 그래서 뭐 포클랜드 6개월 동안 갔어요. 그 전쟁 이후이긴 해요. 80년대 후반. 근데 너무 멀고 사람도 거의 없고 펭귄 몇 천 마리만 있어서 그 펭귄 똥 냄새가 너무 지독했다고. 아니 멀고 펭귄밖에 없다는데 지금 피터 씨 말로는 저기서 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당시 경제 위기에 영국이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국방비를 삭감한 것이 계기가 돼요. 국방비 예산 삭감으로 포클랜드 제도 근처를 순찰하던 인듀어런스 호라는 배가 철수돼요. 그런데 이제 아르헨티나 정부가 그러한 움직임을 영국이 이제 포클랜드 제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구나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건을 아르헨티나의 어지러운 국내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삼게 되는 거죠. 아, 포클랜드를 노린 거구나, 아르헨티나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레오폴트 갈티에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또 이제 무자비하게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반발이 국내적으로 심각했는데 이 분노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구실로 전쟁을 일으키기로 선택한 측면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막 애국심이 막 그렇죠. 불타오르게 하려고. 뭉치자. 네. 이렇게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약 2만 8천여 명의 병력을 포클랜드 제도로 보내서 영국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아르헨티나의 명백한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르헨티나는 영국이 참전하지 않을 거라고 믿은 구석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포클랜드 제도가 영국에서 너무 멀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별로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땅을 가져봤자 경비 비용만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국 정부에서도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해요. 아니 근데 그래 너무 멀어 그리고. 네, 하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결과적으로 오판을 한 셈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의 공격에 대해서 마거릿 대처가 전쟁을 결심하게 됐기 때문이죠. 오, 괜히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는데요. 네. I must tell the House that the Falkland Islands and their dependencies remain British territory. No aggression and no invasion can alter that simple fact. The government has now decided that a large task force will sail as soon as all preparations are complete. And will leave port on Monday. 마거릿 대처는 항공모함 두 척, 그리고 일곱 척의 구축함을 주력으로 하는 해군 기동부대를 포클랜드 제도로 출발시킵니다. 이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에서 최대 규모 함대가 출동한 것이었고요. 큰일 났네. 네, 마거릿 대처는 여전히 건재한 영국의 국방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영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킵니다. 저는 뭔가 의지가 될 것 같아요. 네. 든든할 것 같아요. 든든할 것 같아요. 철의 여인이잖아요. 예, 실제로 점점 국민들이 하나로 단결돼 갔다고 해요. 그리고 마거릿 대처는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지하 벙커를 방문하기도 해요. 그리고 세계대전에서도 영국이 승리했듯이 포클랜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전쟁은 두 달 만에 영국군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제 침체 그리고 영국병을 겪으면서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영국 사람들은 오랜만에 강력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고 해요. 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건 누구였을까요? 대처. 지지율? 네. 마거릿 대처는 한순간에 영국 국민이 가장 미워하는 마녀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로 마거릿 대처의 지지율이 치솟았어요. 포클랜드 전쟁이 승리한 후에 다음 해인 1983년에 총선이 열리게 되는데 전체 650석 중에 보수당이 총 397석이라는 압도적인 숫자의 의석을 가져간 거죠. 눈이 되게 좋았다. 네, 그리고 마거릿 대처는 58세의 나이에 정치인으로서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을 정면 돌파하면서 두 번째로 영국의 총리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마거릿 대처는 영국병을 타파하기 위해 더 강력한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파업 진압과 민영화에 이어서 마거릿 대처가 선택한 방식은 바로 복지 제도를 축소하는 겁니다. 영국은 세계대전 이후에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실행해 왔어요. 당시 영국의 복지 정책을 대표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요람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국가의 복지 정책이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는 뜻인데요. 와, 죽을 때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만큼 당시 영국에서는 중등교육을 의무화하고 무상의료보험도 실시를 하고
완전 고용이 실현이 되고 또 정부가 운영하는 공영주택을 확대하고 이렇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복지 정책들을 도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로 영국 정부는 당연히 이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해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만 거의 한 45.7%, 거의 절반 가까이 기록한 적도 있다고 해요. 45.7% 되게 높네요. 근데 하지만 교수님, 근데 복지라는 게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복지를 무조건 줄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처가 생각하는 복지는 조금씩 다른 의미였어요. 이 마거릿 대처가 복지 정책에 대해 한 말이 있는데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은 국민의 의지를 꺾는 나쁜 정책이다. 복지는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즉 국가에서 무조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마련해주는 게 복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대처는 한 개인도 자본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정책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줄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서민들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공공주택에서 값싼 임대료를 내면서 살았는데 대처는 이 공공주택들을 개인에게 매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교수님, 이 공공주택을 뭐 얼마에 파는 거예요? 뭐 쉽게 살 수 있는 가격인가요? 예. 그래서 대처는 당시 공공주택을 그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대한 70% 정도까지 저렴한 가격에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싼값에 공공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고 결국 마거릿 대처가 자신의 임기 동안 공공주택을 매각해서 판 수익은 총 176억 파운드 상당의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한화로 환산하면 현재 가치로 약 72조 원의 가치예요. 우와. 와. 근데 거기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구입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한 사람한테 이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임대료를 내고 살아야 했고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거권이 좀 더 불안정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훨씬 계속 그렇죠. 심해졌겠네요. 예. 당연히 반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 구입해서 부자가 될 기회를 얻기도 했고요. 결국 이제 마거릿 대처의 정책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님, 그 마거릿 대처가 사람들한테 팔았던 게 집 말고도 또 있다면서요? 네, 바로 주식이었어요. 마가렛 대처 이전까지는 개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게 안 됐었대요. 1980년대예요? 네. 그때까지 안 그랬대요. 그래서 마가렛 대처가 이제 공공기업을 민영화를 시키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싼값에 개인에게 다 팔도록 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급속도로 영국이 이 금융업이 발전을 해서 지금도 세계 금융의 허브, 중심지 하면은 런던 거래소가 딱 떠오를 정도로 대처 시절에 그렇게 많이 주식시장이 발전했다고 해요. 야, 그때 사신 분들은 대박났겠네. 이처럼 마거릿 대처의 여러 정책들 덕분에 영국은 오랫동안 저조했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점점 더 늘어갔는데요. 이런 와중에 마거릿 대처가 영국 국민들에게 더 크게 미움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고 해요. 영국인들의 축구 사랑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제 마거릿 대처는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하는 것도 영국병의 한 증상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이건 진짜 남자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겠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발단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 축구계뿐 아니라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단이 되었는데 패싸움이 난 거 아니에요, 그때? 힐스버러 유명하죠. 이 사건이 이제 1989년 영국의 이 힐스버러 경기장에서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FA컵 준결승이 열린 날이에요. 근데 이날 이제 관객들이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몰렸대요.
아, 지금 싸움 난 거야 지금? 아니 전부 다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다쳤나? 당시 경기장을 통제해야 되는 경찰은 입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게이트를 넓게 아니.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와. 어머. 아 밀렸구나. 그래, 아이고. 또 실제 수용 인원보다 약 1,000명 넘는 사람들을 입장시켰고 결국 관중석이 무너져 내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니. Another stretchers and they're being used at the moment to left the corner flag I see for the last 10 minutes of nurse. 저거 그냥 들여버렸으면 어. 아유 진짜. 사상자가 많이 발. 아이고 어떡해. 진짜 이게. 많이 죽었죠. 이날 오.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가 무려 770여 명. 그리고 압사한 희생자는 무려 97명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가장 어린 희생자는 고작 10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어머, 어떡해. 아이고. 사실 이 사고의 원인은 이 관중들 탓이라기보다는 당시 경찰이 인원 통제를 실패한 것. 너무 많은 관중들을 한 구역에만 몰아넣은 영향이 컸어요. 그런데 당시 마거릿 대처의 정부는 이 사고의 원인을 광분하고 술에 취한 축구 관중들의 탓으로만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러한 마거릿 대처의 대응을 비판한 만평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냥 숨기자고. 아, 참사의 진실을 숨기려는 진상에. 듯한 모습인 거죠. 그런 적 없다. 축구 쪽으로 네. 자기들이 안 한 것처럼. 그리고 축구장에 입장하는 관객들은 반드시 특별한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에? 영국 축구팀들의 유럽대항 경기 출전을 금지하기도 하는 등 축구팬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탄압적인 정책을 펼쳤던 거죠. 아니 피터 씨, 이 당시 축구팬들 사이에서 마가렛 대처가 대처를 잘 못했네요. 진짜 그랬죠. 아고 축구는 서민 스포츠니까 역시 대처는 서민들을 무시한다, 미워한다. 이게 조금 더 강해졌죠, 그 마인드에서. 아고 또 대처가 돌아가실 때 팬들은 오히려 약간 나쁜 말의 슬로건도 많이 이렇게 포스터에 보여줬어요, 경기장에서. 기자님, 그 마가릿 대처를 또 공개적으로 조롱한 아티스트가 또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바로 그 패션계의 아이콘이었던 비비안 웨스트우드, 그 우리 아, 잘 알잖아요. 네. 자신이 직접 마가릿 대처로 분장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야, 분장을 저렇게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럼? 진짜 너무 비슷하죠? 진짜 비슷해요. 헤어스타일 똑같네요. 네. 아니, 이미 닮았는데, 심지어. 모르면은 그냥 대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처는 늘 나오면 이미지가 조금 부정적이긴 해요. 그 셜록 같은 데에서도 셜록 만나본 사람 중에 마거릿 대처가 제일 거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리포터 보면 마거릿 세계에서 네. 그 총리를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배경이 마거릿 대처 총리 배경이에요. 아 진짜? 네. 이런 건 모르고 봤네. 근데 언급 많이 되는 만큼 그 정도로 정치 역사에 진짜 거대한 인물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상징적인 네, 그런 게 있나 보네. 영국병을 타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친 마거릿 대처는 많은 비난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또 영국의 확실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도 했어요. 마거릿 대처가 총리가 되고 1년 후인 1980년에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22%나 됐다고 하는데 6년 후인 1986년에는 5%로 급감했죠. 와, 잘 잡았네요. 네. 이런 이제 경제발전 효과가 수치로 드러나자 다음 해인 1987년 마거릿 대처는 62세의 나이에 세 번째로 총리에 당선됩니다. 와, 대박이다. 네. 이로써 마거릿 대처는 영국에서 최초이자 역사상 유일하게 총리를 세 번 역임한 여성 총리가 되었죠. 그런데 이 세 번째로 총리에 당선된 후에 강력했던 마가렛 대처의 입지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유럽 공동체에 대한 견해 차이였죠. 당시 유럽의 국가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유럽 공동체를 확대하려는 상황이었는데요. 유럽 공동체인 EC는 오늘날 유럽연합인 EU의 전신이죠. 이때 영국은
마거릿 대처 정치적 기반인 보수당마저 유럽 공동체에 영국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마거릿 대처는 그동안 유럽 공동체에서 영국이 돈을 너무 많이 낸 반면 이득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거릿 대처는 보수당과 정부 안에서도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The president of the commission, Mr. Delors, said at press conference the other day that he wanted the European Parliament to be the democratic body of the community. He wanted the commission to be the executive, and he wanted the council of ministers to be the Senate. No, no, no.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흑인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러자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러한 차별적인 정권에 대항하자는 의미에서 남아공과의 무역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해요. 하지만 마거릿 대처는 남아공과의 무역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손해가 크다라고 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남아공과의 무역을 이어가기를 주장해요. 그러면 그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을 묵인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의견은 반대 세력은 물론이고 보수당 내에서도 별로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네, 특히 이제 본래 영국의 헌법상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례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로 인해 마거릿 대처의 정치적인 입지에 조금씩 흠집이 가기 시작합니다. 기자님, 이때 그 마거릿 대처의 태도가 비난받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 마거릿 대처의 아들이 마크 대처가 남아공에서 사업을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아공에서 이제 아들 때문에 대처가 무역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런 루머가 돌기도 했고요. 이 아들은 사고를 하도 많이 치고 다녀서 마거릿 대처의 명성에 먹칠을 많이 했는데요. 석유 관련 이권을 탐내서 적도기니의 쿠데타를 지원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족들 이런 일을 많이 일으키더라고. 그렇죠. 이렇게 마거릿 대처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할 무렵에 결정적으로 마거릿 대처의 평판을 바닥에 떨어뜨린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보통은 소득 수준이나 재산 보유량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이 인두세는 쉽게 말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억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거릿 대처의 생각은 이 인두세 세금을 최소치로 책정을 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기여를 하자. 공평하지가 않지, 그게.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말도 안 된다.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고요. 결국에 이제 1990년 3월에는 인두세를 반대하는 시위가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고 100명이 넘는 부상자까지 발생했다고 해요. 하지만 마거릿 대처는 이 세금 제도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합니다. If they had their time again, her honorable friends would vote for the poll tax. Absolutely right. 하지만 보수당 안에서도 대처에 대한 반발이 점점 더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악화된 여론 그리고 당내 평판 때문에 마거릿 대처는 1990년 65세의 나이에 총리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이야. 피터 씨, 이제 마거릿 대처가 은퇴 후 사람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대부분 서민들은 되게 환호했죠. 그 마거릿 대처 은퇴하고 난 다음에 동상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세웠는데 멀쩡한 거 하나도 없을 정도로 어떤 거는 목도 잘렸고 어떤 거는 달걀 맞았고 이런 거 봤을 때 얼마나 약간 서민들이 미워하는지 보여주죠. 네, 은퇴 후에 이 마거릿 대처는 여전히 연설을 하러 다니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어요. 하지만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12년 후 77세의 뇌졸중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조용히 투병 생활을 하던 마거릿 대처는 결국 2013년 88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거릿 대처가 죽은 후에 영국 내에서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마거릿 대처의 장례식은 국장의 버금가게, 성대한 규모로 치러졌는데요. 한편에서는 마거릿 대처가 죽자 사람들은 마녀가 죽었다라면서 축하 퍼레이드를 열기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영국 아이튠즈 음원 차트에서는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사악한 마녀가 죽었을 때 축하곡으로 쓰던 노래 딩동 마녀가 죽었다 라는 노래를 몇십 년 만에 역주행시켜서 아이고 지금 미움을 많이 받으셨네. 사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상반된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호불호가 아주 네, 분명하게 정말 갈리네요. 정말 분명하게 갈리는. 하지만 그만큼 마거릿 대처가 영국병을 타파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Let us stand together and do our duty and we shall not fail.